자, 계속 그 아파트만 보다가 오늘은 한번 단독주택 한번 볼게요. 단독주택. 예,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만 계속 보는 것보다 이렇게 주택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고, 뭐 땅이나 뭐, 그 상가 같은 거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한번 보여드리고, 두 번째 그, 한번 토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 시간은 그, 저기, 주택 한번 먼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에 송라면에 시골에 그 전원주택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마당은 좀 작아요. 전체 건물 면적은 약 83평, 토지 면적은 92평, 좀 작죠 그럼 마당이. 마당이 좀 작은 평수인데 한번 그냥 외관 먼저 볼게요. 외관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도 감이 오시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상당히 이쁘게 지었어요. 그죠? 예, 지은 지한 4년? 5년 정도 된 거라서, 예, 참 이쁘게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요즘 집처럼 이렇게 이쁘게 지어놨죠. 예. 외관 이렇고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3억 8천에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최저가 2억 7천까지 떨어져 있는 예, 그 상태입니다. 예, 소유자는 김정선 씨와 박일관 씨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뭐 물건 보시면은 지리적 위치로는 현재 그 포항 북구예요. 북구는 비규제 지역이죠. 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예,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항이 그 남구와 북부가 있는데 예, 북구 쪽은 그 비규제 지역이고 남구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북구 쪽으로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구 쪽 물건은 좀 좋게 다들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예, 조금 접근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 포항 쪽 바다 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 좀뭐 가까운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거 한번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뭐 건물은 이렇고 우선 뭐 전체적으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한 92평, 건물이 54평, 그리고 제시 외가 10평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층 주택 뭐 이렇게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뭐 3.8억에서 2.7억까지 떨어진 상태면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안전한가 한번 볼게요. 예, 물건의 안전순위는 우선 그 김정선 씨와 그 박일관 씨가 우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있다 근저당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저당 실행한 이 포항 수협이 말소 기준 등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일반적인 뭐 가압류라든지 뭐 근저당 다 말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봐야 되겠죠. 지금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박춘득 씨라고 있어요. 박춘득 씨가 있는데 소유자의 부친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그 집행관님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소유자의 아버지다. 예, 박춘득은 소유자의 부친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박춘득 씨가 있고 전입을 1993년 1월 14일 그리고 박춘득은 박지훈 부친임 이렇게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냥 옛날에 시골집을 아버지한테 그 집을 다시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시골집 지어드리면서 뭐 여기 사셔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입이 아까 보니까 1993년 1월 14일, 꽤 오래전부터 사셨죠, 이 집에. 그래서 사시다가 2016년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로 전입을 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만약에 임대차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도 포항 수협에 근저당이 없었다, 만약에 여기 근저당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한테 대출을,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출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소유권자인 아들이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위험한데, 현재 포항 수협에 근저당이 실행된 걸로 봐서 아버지는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법원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게 임차인이라고 법원에서는 명시를 했어요. 그죠? 임차인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는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줬고, 당사자 내역에서 보면 당연히 임차인이라고 안 되어 있네. 예. 네. 당사자 임차인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점유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점유자라고 되어 있고, 근데 법원에서 현재 자체는 임차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하나 임차인일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네.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를 언제 보냈죠? 통지서 발송을 9월 27일 날 보냈죠? 도달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 답변을 했어야겠죠? 2주 안에? 1, 2주 안에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9월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죠? 네, 아무런 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저 지도 전체 뭐 크게 보면은 뒤쪽에 산이 있고 약간 중산이 마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요. 이쪽이 바닷가 쪽이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보면은 마을회관 바로 앞이라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집들은 시골에는 다 좋아요. 그죠? 마을회관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자, 이게 도로 쪽인데 조금 너무 많이 나왔네, 제가? 예, 너무 많이 나왔네. 예, 2호집이에요, 2호집. 아, 좋죠. 그죠?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집은. 이게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도 좋네요, 여기 동네. 마을회관이고, 2호집인데, 예, 잘돼 있죠? 그죠? 2016년에 지어가지고, 2017년, 뭐, 그때, 뭐, 완공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예, 5년 차된 집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 시골 집 치고는 상당히, 예, 그것도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요 위로 못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죠. 예,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마당도 잘돼 있어요. 그죠? 주차장 잘돼 있고 앞에 마당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 실금 보면 요 앞쪽에 조금 마당이겠죠. 예, 한요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예, 집잘 줬어요. 튼튼하게 다 알져가지고 뭐 아버지 노후 편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집 지어준 것 같은데 경매 이 집이 넘어왔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것도 아마 이분 소유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네. 아주 멋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수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좀 실갱이 좀 있을 뭐 임대차 관계에 대한 그런 시시비비는 좀 따져야 될것 같긴 한데 뭐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그그 그분들이 그대로 인정하신다 그러면은 명도가 뭐 쉬울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조금 실갱이가 있을 수도 있을 부분이 있고 뭐 한번 명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도 현재 가격 괜찮으니까 한번 입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물건 이렇고 아마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네, 부부관계인 것 같고 채무자는 김정선 씨 와이프겠죠. 와이프 그리고 남편은 박일관 씨와 같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그래서 시아버님, 아버님께,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었는데, 뭐, 김성선 씨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채무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커졌나 봐요, 일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왔고, 한번 이분들이, 박일관 씨와 김성선 씨 72년생. 뭐, 둘이 부부관계를 보여줘요, 그죠? 72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죠? 딱 50 됐겠네요, 그죠? 50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근처에 살고 계세요. 포항 근처에 살고 계셔서, 현재, 뭐, 이 물건을, 아버님한테 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같이 딸려 나온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그 토지예요.
네, 돼지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도 좋습니다. 이 물건도 이어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